박빙이라면서 서로 싸우지도 않고 기차레일처럼 만나지도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의문을 삼고 춘천에 박태용 기자라는 분이 중앙선 관리에 30분 단위의 득표율을 요구를 합니다. 니네들이 방송국으로 문재인 박근혜 그 득표수 결과를 방송을 했는데 30분 단위로 박근혜 몇 표, 문재인 몇 표인지 그걸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해요. 그 사람이 그걸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비교를 해보니까 방송국의 누계치가 더 빠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선관위에서 데이터를 받고 방송국에서는 방송을 하니까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뭘 하다 보면 당연히 문재인 박근혜 득표수가 오히려 조금 늦어야 되거든요. 근데 30분 단위로 끊어서 보니까 전부 다 빠른 거야. 근데 그 타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거 30분 단위 말고 1분 단위로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무작정 인터넷에 1분간 득표율을 신청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공문서가 있는지 나는 몰랐어요. 근데 1월 그 신청을 12월 29일 날 정도 했는데 1월 8일 날 제가 중앙선관위 찾아갑니다. 이 느낌이 이상해서 이거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옵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때 선거 일과 사람들이 접수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아니 무슨 말 하느냐 난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얘네들이 15분이나 한 20분 정도 지체를 합니다. 어디다 전화를 걸고 막 그게 다 녹취돼 있어요. 선생님 여기 있는데요. 국민들이 오해하니까 빨리 이거 정보 공개해라. 그리고는 제가 공보 일과를 그 옆에 사무실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막 이렇게 소소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앙선관위 입장에서 이건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하면서 각 사안별로 반박 성명을 냈었어요. 공보과 사람들한테 니네들 이런 식으로 반박하다가 나중에 니네들 큰일 난다. 근데 그 사람들과 대화 중에 이 사람들이 세 명이서 1분간 득표율이라는 문서가 진짜 존재를 했고 12월 19일 날 당일 날 방송국에 신문사에 그 데이터를 보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선거일과에 가서 1분간 득표율이 분명히 존재하는 문서이니까 무조건 1차 정보공개 시한이 10일이고 2차 정보공개 시한이 10일이거든요. 그럼 도합 20일 안에는 무조건 정보공개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거기서 머리를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뭘 머리를 돌리냐면 그때 득표수 조작을 우리가 공정선거를 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증명을 하기 위해서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받은 적이 없네요 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12월 19일날 이 자료가 서버 내에 있었으면 1차 정보공개 시한이 10일 안에 바로 나한테 정보공개를 자료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든 때려 맞추기 위해서 20일을 다 쓴 거예요. 근데 그 20일을 다 쓰고도 나한테 메일로 보내준 게 아니라 중앙선관위 홈피에 올려버립니다. 그게 의아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정보공개 신청할 때 내 메일로 받고자 했는데 얘네들은 나한테 안 주고 자기들 홈피에 올려버려요. 근데 그것이 언제 또 그 조작자료라는 게 깨지냐면 우리 시민수사팀은 이미 2월 달에 그 분석해서 1분간 득표율이 거짓된 자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중앙선관위 3개의 문서를 조합해서 엑셀 문서를 만들어 보니까 8명의 검열위원들이 각 대표소에 도장도 찍기 전에 방송국으로 먼저 데이터를 보낸 거예요. 그럼 뭔가 준비된 데이터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프로테지가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25% 지역이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 표본 추출이에요. 25% 정도. 예? 자금력이 모자라서 전국 분석을 못했는데. 근데 놀랄만한 게 동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한영수 대표랑 후송인단이랑 우리가 8월 1일 날 2월 18일 선입력 데이터 된 엑셀 문서를 가지고 중앙선관위를 방문합니다. 자, 니네들 방송국에 먼저 데이터 썼다는 거 그때도 아무 말 못했는데 이거 2월 18일 문서 이건 또 뭐냐.
니네들이 6.29 선언 때 국민들이 피로 쌓아놓은 대통령 직선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아무 말 못합니다, 걔네들이. 근데 얘네들이 그때 유일하게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밑에서 데이터 올라온 대로 그대로 방송국에 보냈다. 그게 유일한 답변이었어요. 하루 종일 중앙선관위 전 부서 직원이 업무를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박신부님도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럼 2월 18일 그거에 관해서 중앙선관위와 시민수사단팀 소송인과의 쟁점사항에 관해서 논의는 어떻게 끝났느냐. 그에 관해서 법원에서 공판도 열지 않는데 뭐 전화를 할거나 시민수사단 직접 방문했을 때 그쪽 담당자는 어떤 얘기로 마무리가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이렇게 식으로 얘기합니다. 신부님. 2월 18일 건에 관해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우린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문의 중이다. 문의 중이다.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예측한 거였거든. 얘네들은 빠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문의를 해서, 한국이 세계 제1위의 거래처거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의뢰해서 진짜 데이터를 나중에 입력해도 날짜가 바뀌지 않는 그런 특수 엑셀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소가 자기들 공신력을 통해가지고 만약 공판이 일어난다면 대법원에서, 그 2월 18일이라고 하는 게 문서 속성이거든요. 전문 단어로는 메타데이터라고 그래요. 메타데이터. 그러면 그 메타데이터라는 걸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수사단은. 그 메타데이터를 분석을 딱 해보면 얘네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 우리들은 어느 정도 증거를 잡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법정으로 서로 변론이 재개가 되면 그때 내놓을 문제고,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신부님들이나 또 우리 소송인단이나 국민들이나 무조건 부정선거야, 부정선거야, 컴퓨터 부정선거야 밀어도 된다고 내가 강조하는 거는, 얘네들이 빠져나갈 구석이 없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문의 중이다. 이게 유일한 답변이에요. 근데 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중앙선관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왁구 있잖아요. 문재인 박근혜 이렇게 사각형 왁구 이름 들어가고 득표수 무효표 그 사각형 왁구 숫자 하나도 입력되지 않는 순수한 왁구, 그것이 서버에 일단 저장이 돼 있고 그것은 자기들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저장해 서버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급선관위 직원이 문제가 된 서울 송파구나 구리지 직원이 우리 지역 득표 결과를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래서 자기들 선관위 시스템에 접속을 일단 합니다. 그럼 이 사각형 왁구가 있고 여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게 딱 결합을 해서 다운되면 그 파일을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우리 시민수단한테 들킨 것도 그 파일이고. 근데 얘네들은, 중앙선관위는 뭘 강조하냐면, 그 12월 18일이라는 날짜는 이 왁구를 건드린 날짜다. 왁구를. 예?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부모가 결합해서 이렇게 자식이 하나 나왔어요. 문제가 된 그 화일이 12월 18일. 이 왁구를 만든 날짜지 데이터 결합한 날짜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센 거짓말인 게 뭐냐면, 중앙선관위에서 12월 19일에 선거가 일어날 때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졌잖아요. 서울 교육감, 뭐 지방의 각종 선거가. 그때 만들어진 40개의 화일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요. 그 화일들을 보면 전부 1분에 9개 화일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자동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1분에. 그러면 그 문제의 12월 18일 문서를 만든 유소영이라는 그 여자가 왁구를 건들 때만 날짜가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여자가 1분 안에 9개의 문서를 다 건드려야 돼. 1분 안에. 1분 안에 그 사각형 그 있잖아요. 숫자 그 결합되기 전에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사각형 왁구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부모가 결합해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득표 결과가 18대 대통령 대선 결과든 보궐선거 결과든 나오는데 1분에 9개의 문서를 이 여자가 건드려야 돼.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뭘 얘기했느냐. 12월 18일 문건은
미리 저장돼 있는 것을 그냥 복사본을 다운한 거였어요.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중앙선관위는 밑에 선관위 직원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야지 그때 화일이 만들어진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저 서버에 무조건 저장된 상태에서 밑에서 누르면 쭉쭉쭉 그냥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투표율에 관해서 우리 박신부님한테 설명을 안 드렸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투표율 서별을 건드린 증거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중앙선관위 애들이 안토님이라는 분이, 중앙선관위가 그 자료를 가지고 안토님 먼저 찾아갔을 때 유일하게 얘네들이 무서워했어요. 이거 파일 그 저장한 캡처한 날짜가 없지 않느냐. 캡처한 아주 무서운 자료거든요. 12월 19일날 당일날 그 서버를 집중적으로 건드려서 국민들표 적어도 100만 표, 200만 표 이상을 날려버렸다는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벌벌 떤 거예요. 결국에 우리 팀에서 분석을 해서 그 인터넷에서 자료를 올렸거든요. 그 책자에는 없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서버를 정지를 시킵니다, 신부님. 서버를. 초시계처럼 디지털식으로 계속 전국 누계치가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쭉쭉쭉. 근데 얘네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달려드니까 순간적으로 서버를 숫자를 딱 멈춰버려요.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예. 네. 그리고 5시에 공표하게 돼 있는 투표수를 발표를 안 합니다. 정각 5시에. 그걸 언제 발표하느냐? 5시 10분 이후에 발표를 해요. 계속 1분까지 하다가. 예. 계속 째깍째깍 디지털식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누계치가 쭉쭉쭉. 근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그걸 그냥 순간적으로 정지를 딱 시켜버린 거야. 그게 최만희 선생 그 캡처버 사무관이 1분당 투표수대. 제가 어제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친구가 서울시에 있었어요. 박혁진 서기관 정보센터장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거기도 서울시에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현재까지 안 터진 게 점점 여기까지.